그러면 안 맞 세지만 안 맞는 오른손을 많이 쓰는 게 맞을까요? 안 세지만 맞출 수 있는 왼손이 좋을까요? 권투 선수들이 해본 결과 왼손을 많이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왼손을 막 불에다 놓고 연마했어요. 내가 원래 왼손이 약한데. 그래서 왼손이 좀 세졌어요. 그럼 왼손은 이제 막 쓸 수 있겠죠? 아닙니다. 한두 번 제 펀치를 맞아본 상대방이 얘가 왼손이 센데? 이렇게 썼다가 약간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오른손을 쓸 기회가 많아집니다. 되게 특이한 게 내가 왼손이 강해지면 오른손을 쓰게 되고요. 오른손이 강해지면 왼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학자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 수학 교수님들이 다 미리미리 생각하신 것을 저희가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아 이런 또 원리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된 거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또 드는 예가 생물학의 예인데요. 여러분 에이즈라는 병 아시죠? 또 에볼라라는 병 처음 옛날에는 저밖에 몰랐는데 요새 많이 아세요. 에볼라 아프리카에서 발병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 병을 비교해 볼까요? 에이즈는 좀 약해요. 공기에 노출되면요 병균이 바로 죽습니다. 근데 에볼라는 공기 중에 노출돼도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버팁니다. 즉 에이즈는 지금 제가 에이즈 걸렸어도 여기서 전혀 전염이 안 되는데 에볼라 제가 걸렸으면 여기서 이 마이크를 잡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른 교수님이 마이크 잡으면 그 교수님도 걸립니다. 이렇게 전염성이 세요. 여기는 그래서 에이즈는 주사기하고 성관계에 의해서만 전염이 되는데 여기 에볼라는 그냥 거의 같은 방에 있으면 전염이 됩니다. 에이즈는 또 감염되더라도 제일 빨리 발병한 사람이 2년이고요. 10년 넘게 균은 있는데 발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볼라는 걸리면 바로 이틀 만에 막 눈, 코, 귀에서 막 피가 나면서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센 에볼라는 제가 아는 한 수천 명밖에 못 죽였어요. 근데 에이즈는 미국에서만도 몇만 명이고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뭐 저는 생물학을 안 해서 또 생물학하는 교수님이 답을 주신다면 너무 당황스럽지만 제가 무지한 경제학자의 상식으로 풀어보면요 그 답은 게임 이론적으로 어디 있냐면 바로 3번에 있습니다. 잠복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이 병균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잠복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방랑 생활을 해요 공기 중에. 그러다가 한승구 교수 몸속에 딱 들어오면요 병원균 입장에서는 제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요 뷔페 레스토랑으로 보입니다. 이 온몸이 먹을 거 덩어리예요. 지금 아무데나 가서도 막 퍼먹을 수 있어요. 지금 오랜 굶주림 끝에 뷔페 레스토랑에 왔는데 에이즈는 몇 년 동안을 뷔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안 건드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이코 아닙니까? 사이코.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럴까요? 에볼라도 이틀 후에 감기도요. 여러분 오늘 기침하시잖아요. 기침 누가 하셨는데 지금 걸리신 게 아니라 옆에 기침한다고 지금 그 사람한테 나한테 옮긴 게 아니고요. 이틀 전에 누군가한테 옮겼는데 이틀 동안 자기도 모르다가 지금 기침을 하는 거랍니다. 그게 잠복기거든요. 그럼 병기도 왜 잠복기가 있을까? 이 잠복기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증상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는 기간이에요. 왜?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염이 안 되는 이유가요. 제가 에볼라 걸렸으면요. 이렇게 강의하다가 눈에서 이렇게 피가 흐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싸하시고 집에 가고 싶죠? 그리고 앰뷸런스 불러갖고 저 어디다가 집어쳐놓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바로 격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에이즈는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걸린 줄 모르고 딴 사람도 걸린 줄 모르니까 전염이 어려워도 전염이 가능한 거죠. 이게 뭐냐면 나의 공격력이 얼마나 센가 보다는 이걸 상대방이 얼마나 방심하고 있는가 준비를 안 하고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또 인문학이니까 소설 얘기를 좀 해야겠죠. 황순원의 학이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다. 다소나기.
소나기만 아세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남자 여자가 나오는 소설이니까 그것만 좋아하시고 학은 안타깝게도 등장인물 전원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읽으시고도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요. 이 학은 어떤 얘기냐면 그 다음에 써 있나요? 성삼이와 덕재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얘네들이 지금 철원 부근에 있는 얘네들은 아니군요. 어르신인데 철원 부근에 6.25 때 두 친구였어요. 근데 두 친구인데 아마 성삼이가 이 대한민국의 경찰이고 덕재가 이제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거기 마을에 이장을 한 옛날 말로 부역을 산 이런 친구인 거죠. 근데 남한군이 이제 대한민국 군인이 거기 들어가 보니까 덕재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왜? 북한군 앞잡이를 했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누가 끌고 가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인 성삼이가 내가 들고 갈게요. 그리고 들고 갑니다. 물어봐요. 너 왜 공산당 앞잡이 했냐. 그랬더니 야 내가 뭘 아니. 그거 안 하면 나 죽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죽기 싫어서 했지. 내가 뭘 공산주의를 뭘 아냐. 난 초등학교 안 나왔는데.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마음이 짠하고 야 알겠어 상황을. 얘가 죽기 싫어서 한 건데 얘를 여기서 죽여야 되나. 또 애도 있대는데. 그래갖고 어떡하냐면 중간에 학이 날아가는데요. 야 우리 너 죽기 전에 저 학이나 잡아서 구워먹고 가서 죽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소설 중학교 때 읽었는데 쇼킹했죠. 천연 기념물을 잡아먹다니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나. 정말 그때 그 저 충격은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얘가 그래서 야 네가 저기 가서 학을 몰아오면 내가 여기 총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학을 잡아먹을게. 그래서 친구가 알았어. 그러니까 수갑을 풀어주니까 이렇게 숲을 속으로 내가 학 몰아올게 그러고 사라지는 걸로 소설이 끝나요. 또 여기서 제가 오해한 거는 아 그래서 얘네들이 학을 잡아먹고 가서 죽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어 선생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놓아준 거다. 그래서 야 얘네들은 정말 학도 잡아먹지 친구랑 약속도 안 지키고 돌아오겠다라고 도망가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헨리의 20년 후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 소설인데 20년 후는 잘 몰라도 마지막 입세는 잘 아시죠? 예, 마지막 입세를 쓴 소설가입니다. 근데 그 소설가의 또 하나의 소설이 20년 후인데요. 20년 후에는 지미와 바비라는 두 친구가 이게 한 백 몇십 년 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젊은 학생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 핸드폰도 없고요. 인터넷도 없고요. 컴퓨터도 없고요. 심지어는 전화도 없어요. 유선 전화도. 있는 거라고는 전보 보내고 편지 써서 우체국에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시골 마을에서 이 두 친구가 자라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야 우리 도회지 가서 돈을 벌겠다. 한 명은 뉴욕으로 가고 한 명은 시카고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둘이 약속을 하는 게 야 우리가 졸업식 날부터 20년 후에 요 학교 앞에서 만나자. 저희로 치면 언제입니까? 2038년 4월 23일인가요 오늘이? 예. 한번 제가 이진혁 교수님이랑 그때 살아있다면 다시 만나기로 한다면 저희가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참 우정이 뭔지 이 두 친구는 모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짐이 경찰이 돼 있고요. 바비 마피아 현상 수배범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내가 경찰관이면 날 만나러 20년 만에 온 내 친구를 현상수배범이니까 잡아는다. 아, 예. 두 분 손 들었고요. 예. 조심해 주십시오, 두 분. 예.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동창회 끝나고 보내준다. 어떻게 보내준다. 예, 고민하고 모른 척하는 게 낫다. 예. 저희 감정엔 모른 척하는 게 다 낫죠. 예. 근데 미국 소설에서는 잡아냅니다. 친구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중요한 차이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나라는 왜 이런 소설이 했냐? 우리나라는 친구 아이가 법이 법보다 법하고 우정 어느 걸 택합니까? 우정을 택해야죠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우정이 아무리 마음속에 와닿아도 법이 우선이다. 내 친구지만 내 절친이지만 잡아는다. 이게 미국이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경제학자들은 그 차이를 반복과 일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만난 사람 또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만납니다. 제가 어떤 학생이 졸업하는데 백지를 냈어요. 그래서 F를 줬어요. 그 학생이 와서 선생님 좀 저 좀 한번 봐주십시오. 저 졸업만 시켜주십시오. 제가 아, 너 백지 냈는데 내가 도저히 줄 수가 없어. F 줬어요. 그럼 그 학생이 저를 다시 만날 일이 있나요? 있어요. 나중에 제 아들이 취직했는데 걔가 그 거기 부장이야.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또 못 모르고 아우 또 연대 경제과 나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승구 교수인데 그럼 그 사람 어때요? 그래 너 잘 만났다. 거기서 짤은 모르는데 딛고선 제 아들을 계속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난 사람 또 만나는 반복이 되는 나라예요. 뭐냐면 여기에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보면요. 우리나라 미국 경찰은 어떻게 해요? 머리로 수사를 해요. 왜? 땅이 너무 넓어서 그냥 찾아다니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파일링 막 이런 거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아 얘는 A 지점이나 B 지점이 아니라 C 지점에 있다. 막 머리로 생각하고 거기 딱 가면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잡는 게 FBI. 근데 한국은 어떠냐? 그런 생각 안 해요. 탁 경찰서 문을 차고 나와서 2박 3일 동안 돌아다니면 한국은 삼면이 바다에다 위가 북한이에요. 뭐 이제 회담이 잘 되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튈 데가 없고 땅덩어리가 쬐매네. 그래서 2박 3일 돌아다니다 보면 길모퉁이에서 범인을 딱 만나면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만난 사람 또 만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 법대로 처리해서 그 사람이 서운하게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보복을 당하게 돼요. 미국은 봐줘서 나중에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겠지. 만나질 못해. 그러니까 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협력을 하면은 5고 배신을 하면 10이라고 봤을 때 이걸 한번 하면요 다 배신합니다. 왜? 10을 얻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해보세요. 계속 몇 번이고 이 게임을 같은 사람하고 두 분이서 계속한다고 가정하면요. 배신을 하면 여기 10이라고 쓰인 의미가 뭐냐면 첫날은 배신을 해서 내가 시원하게 10을 얻어요. 그렇지만 내가 배신을 하면 괘씸한 놈, 이 사람도 배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계속 0을 얻습니다. 반면에 내가 오늘 배신해서 10을 얻을 수 있지만 꾹 참고 그래 우리 친구 아니냐 5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친구도 아 내가 나도 10을 얻을 수 있지만 5니까 계속 5를 지키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게 한 번 배신하면 하루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0이고요. 배신을 안 하면 10은 아니지만 5를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델타라고 여기 그리스 문자로 쓴 거는 이자율만큼 깐 거예요. 예. 내일의 돈이 오늘보다 꼭. 그래서 이렇게 까보면 결국은 아 비속어네요. 예. 그 제외해보면 배신을 하면 딱 10을 얻고 마는데 5를 매일 얻으면 1-델타분의 5가 됩니다. 요 델타가 만약에 내일의 돈이 델타라는 건 내일의 1원이 오늘 얼마 가치냐인데 내일의 1원이 오늘 0.9원이다 라고 하면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50이 됩니다. 1-0.9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조금 참을성이 있으면 의리를 지켜서 오늘 배신해서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은 그거를 선택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미국 사람은 한번 만나고 다시 안 만나는데 오늘 의리를 지켜봐야 내일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배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이렇게 뭐 공동체 사회가 점점 무너져가는 게 제가 10년 전에 제 학생한테 물어보면 다 아, 학처럼 할래요. 친구를 어떻게 고발해요. 그런데 요새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아유 잡아 넣어야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국 사회도 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적용되는 분야는요. 뭐 이렇게 그 친구들 사이에 이런 거가 아니라 담합이라고 기업들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예인 것 같지만 이런 담합이라는 행위를 분석을 해주는 거죠. 담합도 보면 재미있는 게요. 그 좀 잘 모르는 사람 담합이라는 게 뭐냐면 가격을 맞추는 겁니다. 원래는 1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 동종 업종에 제가 이제 이 마이크를 10원에 팔 수 있는데
마이크 만든 사람이 저랑 우리 이 교수님 둘이잖아요. 그럼 이 교수님한테 가서 아이고 10원에 팔지 말고 우리 20원에 팝시다. 그래야지 우리 10원씩 남잖아요. 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20원에 팔아갖고 10원을 남겨먹는 불법 행위입니다. 안 좋은 행위인데 뭐 기업 입장에선 이거를 그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게 잘 이어지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 이 교수님이랑 저랑 이거 10원짜리 20원에 팔면 좋아갖고 계속 약속을 지킬 것 같지만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어느 날 19원에 팔아요. 사실은 소비자를 반반 100명 100명씩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은 하나 팔 때마다 10원씩 100명이니까 1000원이 남았는데 9원으로 이윤을 낮추면요. 우리 이 교수님 소비자 고객 100명이 다 저한테 오잖아요. 그럼 9 곱하기 200이 돼서 1800원을 얻을 수 있어요. 1000원 얻은 거 1800원 엄청난 차이죠. 그게 이제 배신인데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어린이 여러분 담합하면 안 되는데요. 예, 근데 혹시 나중에 담합하게 되면 되게 속상하실 게 이게 그 담합을 할 때 자꾸만 약속하는 사람이 배신을 해요. 그래갖고 얘 약속 배신했대라고 경찰서에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합이 나쁜 거라서 여러분도 잡혀가요. 그래서 담합은 고발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끙끙 앓는 그런 일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경제학자들의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기 좋아하시지 않는 분도 계신데요. 결국은 인센티브라는 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인센티브는 쉽게 얘기하면 당근과 채찍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하려면 말을 당근을 주면 말이 열심히 달리거든요. 그럼 당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때리면 안 달릴 때 때리면 또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섞어서 혼합해서 주면 말을 잘 달리게 하듯이 사람도 당근과 채찍에서 즉 처벌과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담합이라는 거에 가장 즉 반복 게임에서 우정을 깨는 또는 어떤 약속을 깨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재협상 영어로 리니고시에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래프로 설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약속은 어떻게 되냐면 야 우리 협력을 하자. 협력을 하는데 네가 배신을 해서 오늘 10을 얻고 내가 마이너스 5를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제 협력이고 뭐고 우정이 깨져서 계속 0이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두려워서 약속을 안 깹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여기 있는 그 수재 어린이와 그 이제 약속을 해갖고 뭐 이준혁 교수 어린이는 잘못된 행동으로 안 됩니까? 우리 이 교수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 교수님하고 10원짜리를 20원에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9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10원에 100개를 파셔야 되는데 100개를 팔아서 1000원의 이익을 남기셨는데 오늘 이익을 하나도 안 남겼어. 분하실 거예요. 왜? 아니 얘가 약속을 해서 20원에 팔자고 해놓고 지 혼자 가격을 낮춰서 나를 물을 먹여?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래 내일부터는 내가 얘 이윤 하나도 못 남게 나도 10원에 팔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 어떡합니까? 제가 저녁에 삼겹살 구울 거 하나 들고 소주 한 병 들고 이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교수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거 참 오늘 실수를 했네요. 가격표를 잘못 붙였어요. 물론 이 교수님은 머리가 좋으셔서 그걸 안 믿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빠서 아마 내일부터 우리 이걸로 0-0으로 가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0원의 이윤을 얻어서 싸지만 도대체 이 교수님은 무슨 죄로 이윤을 안 얻으십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명언이 있습니다. 죄가 밉지 사람이 밉냐. 그러니까 저에 대한 증오심을 잠깐 버리시면 우리는 다시 다정하게 내일부터 5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저에 대한 감정을 못 푸셔서 내일부터 계속 줄창 0을 얻으시냐. 그냥 내가 오늘 잘못한 거 눈 딱 감고 대인처럼 아주 이해심 많게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니까 한번 그냥 그래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해주시면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5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제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냥 계속 몇 년 동안 이윤을 하나도 못 얻을 거냐. 얘 오늘 하루 괘씸한 짓을 했는데 좀 봐주고 다시 매일 5원의 이득을 얻을 거냐 그러면
이게 우원을 얻고 싶죠. 맨날 영원 얻으면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줘요.